정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본관은 동네 정시인데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한 성시죠. 그렇다면 동네 정시는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화지공원이다. 동네 정시의 성지로 알려진 곳이다. 동네 정시는 도시조 지베코의 후예이나 워낙 연대가 오래되고 계대를 상세히 알 수 없어 동네에 세거하며 신라의 안일호장을 지낸 정예문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하지만 정예문 이후 또한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 초에 보윤호장을 지낸 정지원을 일세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동네 정시는 오랫동안 동네에 세거하며 살아온 지방의 호족인데요. 그런데 이세 정문도 이후에 가세가 크게 일어납니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화지산에 묻힌 정문도의 묘는 8대 명당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명당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문도의 아들 정목은 부친이 죽자 화지산에 장사 지낸다. 그런데 다음 날 동생과 같이 화지산에 가보니 누군가 묘소를 파헤쳐 목관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형제는 다시 목관을 묻고 범인을 잡기 위해 몰래 숨어 감시를 하는데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자 난데없이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목관을 묻느냐. 적어도 금관을 묻어야지. 하며 도깨비들은 다시 묘를 파헤치고 사라졌다고 한다. 형제는 금관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도깨비 눈에는 보리짚이 금빛으로 보이니 보리짚으로 목관을 싸면 다시는 묘를 파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날이 새자 형제는 보리지프로 목관을 싸서 묶고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다시 묘소를 감시하는데 이번에도 지난밤에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또 무덤을 파헤치더니 달빛에 비치는 보리지프로 싼 목관을 보고는 금관이야 이제 됐어 어서 가자 라고 하면서 행적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백발 노인의 말대로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 묘를 파헤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하니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명당이란 얘기겠죠. 이것 때문인지 이후 가문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정문도의 장남 정목과 정목의 네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에 진출하게 되죠. 그렇다면 동네 정시는 어떤 성시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부산 지역을 관양으로 하는 동네 정시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47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전체 정씨에서 22%를 차지해 정씨에서 가장 큰 성씨가 된다. 또한 계파를 보면 그게 교설왕 공파, 첨사 공파, 호장 공파 등 세 계파로 나뉘어지는데 다시 그 아래에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다. 이어 집성천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와 박곡리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해 있다. 또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리에는 600년 내려온 동네 정씨 집성촌이 있는데 이 마을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성계가 자신이 무치의 건원능을 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개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이때 그가 이제 근심을 잊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근심을 잊었다는 뜻의 망우리 고개가 됐다고 한다. 또한 망우리 고개를 넘다가 갈증이 생겨 우물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너무 좋아 양원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을 이름도 양원리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개발이 되면서 예전의 모습은 많이 사라진 상태다. 동네 정씨는 조선조에 와서 더욱 번창하게 되는데요. 무려 17명이나 정승에 올라 전주 이씨 안동 김씨와 더불어 정승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으로 이름을 떨칩니다. 그렇다면 동네 정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때의 인물로 정서가 있다. 정서는 정문도의 증손자로 내시 낭중이란 벼슬을 지냈으며 호는 과정이다. 정서의 아내가 고려 인종 왕비의 동생이기 때문에 인종과는 동서사이다. 정서는 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다음 왕인 의종 때 그를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고향인 동네로 유배된다. 유배지에서 탄생한 유명한 노래가 바로 정과 정곡이다. 정과 정곡은 한글로 전하는 고려 가요 가운데 작가가 분명한 유일한 노래라고 하며 고려는 물론 조선에까지 계속 궁중음악으로 불려진다. 동네에 유배를 온 그는 수영구 망미동 일대에서 오이 농사를 지으며 과정이란 정절을 짓고 약속한 왕의 부름을 기다린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정서와 그의 문학을 기려 연제구 연산동에는 과정로라는 길과 과정초등학교가 있으며 수영구 망미동에는 정과 정곡비가 세워져 있다. 조선조에서 동네 정씨가 승승장구만 한 것은 아니다. 선조 때 일어난 기추곡사의 중심에 정여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태어난 정여립은 무예나 활쏘기에 뛰어나고 학문에도 두루 능통했다고 한다. 원래 정여립은 이이와 성혼에 각별한 후원과 촉망을 받는 서인의 인사였으나 1584년 수찬이 된 뒤 동인편으로 돌아선다. 이에 정철, 송익필을 비롯한 서인의 미움과 선조의 비판을 받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게 된다. 그는 진안 죽도에서 서시를 지어놓고 대동계를 조직하여 매달 활쏘기 대회를 열었는데 그 세력은
전라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점점 커져간다. 대동계는 군사적 능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587년 왜구가 전라도 손죽도에 침입하자 전주 부인 남원경에게 지원 요청하는데 이때 남원경은 광군만으로 왜구를 물리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동계와 연합작전으로 왜구를 물리친 적이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 정여립과 대동계는 역모로 물리게 된다. 3년 동안 무려 천여 명이 죽게 되는 기추곡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조작됐다는 설이 있어 지금도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정여립은 당시 왕조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는 공공의 물건이며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라는 대단히 혁명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재 신채호는 그를 동양 최초의 공화주의자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국혼을 부르짖으며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혼신을 다한 인물이 배감 박은식인데요. 또한 무너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학진흥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당 정인보입니다. 1893년 서울에서 출생한 정인보는 17세 때 평생 스승으로 모신 난곡 이건방으로부터 양명학을 배워 학문과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1910년 망국 후 중국 상하이에 건너가 신채호, 박은식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귀국 후 국내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펴다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구를 치르기도 한다. 연희 전문, 이화 여전 등에서 한국사와 국문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 어를 환기시키는 한편 동아일보, 시대일보의 논설위원으로서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사관 정립에 심혈을 기울인다. 1935년부터는 5천년간 조선의 어를 동아일보에 연재했으며 1945년 마침내 광복이 되자 일제하의 식민정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국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학대학을 설립한다. 그리고 다음에 민족사를 모르는 국민에게 바른 국사를 알리기 위해 조선사 연구를 가능한다. 또한 그는 광복절 노래를 비롯해 4대 국경일 노래를 모두 작사한 인물이기도 하며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납북되어 그의 함경도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외 현대인물로 정진석 추기경이 있으며 스포츠계엔 테니스 선수 정영, 연예계엔 컬투의 정찬우, 개그맨 정영돈이 있다. 또한 영화배우 장혁은 본명이 정영준이고 가수 현숙은 본명이 정현숙으로 모두 동네 정씨다.